안녕하세요. 굿바이 굿바이의 박쌤입니다. 개장 이후 30분이 지난 지금 이겸 올랐다가 잠깐 숨고르기 하는 중인데 지금 사야 하나 아니면 팔아야 하나 고민 많이 되시죠? 저희와 함께 분석해 보시죠. 오늘도 도움 말씀 위해서 MBN 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일 전에 편입한 현대 에보다임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주가가 장기간의 박스권에서 벗어나서 지금 1년 만에 8,000원 선을 돌파를 했더라고요. 주주분들 정말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이제 좀 매도 타이밍을 잡아봐야 할까요? 한 방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아, 진짜? 트럼프 트레이딩 네. 종목 중에 하나였죠. 제가 트럼프 관련주도 정말 많이 소개시켜드렸고 전일자 기준으로 많이 많은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장에서도 보시면은 해리슨 후보에 대해서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 33%까지 당선 확률이 올라왔는 3%가량이 더 올라왔는데 안정감을 취하면서 반등 시도를 했습니다만 트럼프,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다라는 이야기가 있다시피 아직은 트럼프 후보가 우세입니다. 그런 만큼 이런 트럼프 관련주들이 오늘 장 초반에 개파락 시작했지만 반등하는 모습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이 종목 충분하게 돌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2차 목표가를 10,000원으로 제시해드릴 테니까요. 추가 상승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한 방 더 남았다라는 평가였습니다. 2차 목표가는 10,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주목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베리 굿바이 기업은 잠시 후에 또 만나보도록 하고 오늘 이슈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 굿바이 기업 하나씩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업입니다. 와이랩인데요. 방금 시초가 공략주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골드만삭스에서 네이버 웹툰에 대한 목표 주가를 62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간밤 네이버 웹툰 17% 급등하면서 23달러로 마감을 했는데요. 와이랩 굿바이일까요? 빠이빠이일까요? 와이랩 굿바이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저렴해요. 지금 너무 저렴합니다. 주가 위치도 사실상 상장한 이후에 역대 저가 근처까지도 지금 쭉 내려간 상황인데요. 최대 6,340원이 이제 상장한 이후 최저가입니다. 자, 근데 와이랩 같은 종목 보시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이전에 강하게 갔었던 테마 보시면은 K-뷰티, K 그리고 음식료 이런 거 강하게 갔잖아요. 문화를 수출했다는 겁니다. Y랩이나 이런 네이버 웹툰도 마찬가지로 우리 K, 한국의 문화를 수출하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Y랩 상당히 유망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웹툰의 상승에 지금 추가적으로 골드만삭스에서 목표가 인상이 나온 만큼 네. Y랩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강하게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네, 저항대 1,500원짜리입니다. 1,500원짜리를 좀 강하게 돌파할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1,500원 저항대 돌파하는지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다른 웹툰주도 살펴볼게요. 키다리 스튜디오는 어떤가요? 키다리 스튜디오도 좀 마찬가지인 종목이죠. 같은 섹터 이제 네이버 웹툰에 이제 작품이 있다고 관련주로 부각받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근데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작품 수가 좀 적어요. 그래서 키다리 스튜디오는 빠이빠이 사인 드릴게요. 연계성이 얼마나 높냐, 그러니까 대장주냐 아니면 3등주냐의 차이인데 키다리 스튜디오는 3등주이기 때문에 저는 1등주, 2등주인 Y랩 그리고 미스터블루 이런 종목들 위주군으로 트레이딩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물론 웹툰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처럼 이제 앞으로 뭐 드라마나 이런 쪽도 많이 활약은 합니다만 당장의 키다리 스튜디오보다는 대장주들 위주군으로 일단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키다리 스튜디오보다는 대장주인 Y랩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문화를 수출했다는 면에서 Y랩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1,500원 저항대 돌파하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기업은요. 반도체 기업 두 기업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최근 주가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SK하이닉스와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어요.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눌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한미반도체 굿바일까요? 빠이빠일까요? 한미반도체 빠이빠이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다시 반등할 차례 아닌가요? 이제 한미 반도체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시면은 물론 단기적인 반등 시도는 충분하게 열려 있는 자리입니다. 기술적으로 반등 시도는 열려 있어요. 그런데 전일 기준으로 모건스탠리에서도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TSMC 팔아라. 삼성전자는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관련주로서 편입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런 SK하이닉스와 연계되는 모습까지 지켜보시면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장 엔비디아가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약세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정말 좀 아쉬운 모습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반등 여부는 아직 열려있는 자리니까요. 보유자분들께서는 일단 단기 반등 시도 기술적 자리입니다. 16만 5천 원, 16만 원 선까지만 일단 한번 지켜보시고 한미반도체나 이런 SK하이닉스,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아침에 발표가 나왔잖아요. 이 얘기도 좀 드려야 될 텐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대만에서는 HBM3가 통과됐다고 나왔고요. 오늘 국내 기사에서는 HBM3E라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는 HBM3E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발표가 나왔어요. 그럼 HBM3는 사실인 건가요? 이것도 일단 발표가 나와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대형 언론 기사들 있잖아요. 우리 특히나 매일경제에서 딱 신문에서 삼성전자 HBM3E가 통과했다라고 나오면 그때 좀 믿어도 되지 아직은 좀 이외적인 그런 기자들은 아직 그렇게 믿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삼성전자가 공급을 시작했고 엔비디아에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3E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면은 이 독점적인 모습들이 부각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올라오시면 좀 팔자. 올라오면 좀 파시고 지금은 삼성전자에 좀 주목하실 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의 모건 스탠리의 보수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빠이빠이 의견 주셨고요. 그럼 또 다른 기업, 반도체 기업 물어볼게요. 이 기업은 저희가 어제 소개를 했죠. 삼성전자와 관련도 있고 어제 6% 수익을 냈습니다. YC 굿바이일까요? 빠이빠이일까요? YC 굿바이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3분기라고 얘기는 했는데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라고 해서 제가 1%의 확률이라고 정말 축소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장에 일단 HBM3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대만에서 나온 거예요. 삼성전자의 아직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이런 외신 쪽에서 발표가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데요. 삼성전자 HBM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YC, 네오셈, 엑시콘 이런 낸드와 D램 연관주들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고 YC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2대 주주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실망감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당장 HBM3E는 아니라고 발표를 했다 보니까 실망감 때문에라도 네, 오늘 11%가량 올라가다가 눌린 모습이 있습니다. 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어찌되었든 이제는 엔비디아 납품이 가시화가 되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더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은 어제 추천드렸었던 종목인데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돌파할지 말지 삼성전자의 입에 달렸다. 저는 조만간에 아마 나올 것 같네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퀄테스트에 대한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퀄 통과 기대해보면서 YC는 굿바이 의견 주셨고요. 전반적으로 SK하이닉스는 좀 보수적인 의견,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게임 기업인데요. 크래프톤입니다. 삼성전자와 신작 협업을 했대요. 다크앤다커, 모바일에 최적화된 게임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크래프톤 굿바이일까요? 빠이빠이일까요? 크래프톤 굿바이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게임주들 이제 바닥에서 올라갈 때인가요? 금리 인하 수혜주입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 게임주들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실적 잘 만듦에도 불구하고 눌려 있었던 경우가 많았어요. 아마 최근에 강하게 반등 시도가 올라오고 있는 게 넥슨 게임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 저도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 말씀드렸었는데 조정 나오고 그대로 증권계에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기사 나오면서 계속 또다시 올라갔어요.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고요. 이번에 신작 같은 경우에도 네, 상당히 유망한 게임입니다. 저도 한번 이 게임주들의 게임 같은 경우 한 번씩 플레이를 해보는데 너무 재밌어서 주말 하루가 날아가서 사라졌었던 그런 게임이다 보니까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크래프톤은 게임주들 중에서 가장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안정적인 재무 상황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나 성공작들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IP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좋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특히나 해외 인도 시장에서도 지금 모바일 시장이 굉장히 크게 열리고 있고 해당 인도 시장에서 크래프톤의 또 배틀그라운드라는 IP가 지금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번 신작도 성공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런 차트 많아요. 단기적인 조정 만들었다가
저항 때 돌파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저항 때 29만 9천 원 돌파하면서 충분히 30만 원 넘어가는 강한 슈팅 나올 가능성 높으니까요. 금리 인하 수혜입니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래프톤 금리 인하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게임을 직접 해보셨는데 크래프톤의 게임이 재밌으셨다고 합니다. 크래프톤 굿바이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굿바이 기업들 와이렛 YC 크래프톤 만나봤고요. 이제 대망의 탑픽 기업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오늘의 베리 굿바이 기업 어떤 기업일까요? 눌릴 때 사자 스타일입니다. 오늘은 네. 서암기계공업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트럼프 관련주예요. 오늘도 역시. 결국에 어차피 대통령은 네. 트럼프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공작기계 부품, 네, 기어척 실린더를 생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조선과 관련된 엔진 쪽에서도 부품이 들어가고요. 이런 시추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기어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서암기계공업 같은 경우에는 재건과 그리고 앞에서 시추와 관련된 모멘텀을 같이 받는 종목입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 6대 재건 프로젝트 쪽에 수혜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트럼프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헤일리 후보가 이제 민주당의 표심을 이제 결집을 하면서 다시 시장의 안정감을 가져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후보가 이길 가능성은 아직도 60%가량으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 장 중에 그래서 이 트럼프 관련주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오늘 보시면 서한기계공업도 마이너스 4.8%까지 개파락하면서 밀렸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빠르게 아래 꼬리 말면서 올라와 주죠. 이런 단기 이동평균선 5일선 이렇게 유지하는 이상 계속해서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암기계공업, 네, 제2의 현대 에버다임으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네. 지금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십니다.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5,5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4,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트럼프 트레이드 기업입니다. 어제 현대 에버다임이 상가를 기록했는데 제2의 현대 에버다임이 될 것이다 라며 서암 기계공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해줬습니다.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4,500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렇게 오늘도 굿바이 기업들 다 만나봤습니다. 남은 하루도 매일경제TV와 함께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하루도 굿바이 하세요.